오늘은 감옥에서 태어난 소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내 딸. 희망아, 미안하다. 못난 엄마 때문에 네가 감옥에서 태어났구나. 추운 겨울날, 저는 교도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나 지각이야. 희망아, 아침밥 먹고 가야지. 또 콩밥이잖아요. 지겨워요. 안 먹어도 돼요. 희망아. 희망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는구만. 어느새 그렇게 됐네요. 저 때문에 희망이가 손가락질 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야, 어? 너 교도소에서 산다며? 너희 엄마 범죄자라던데. 범죄자 딸이 공부해서 뭐하냐? 어차피 똑같은 범죄자 될걸. 크크크. 아니야, 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네 엄마 범죄자 맞잖아. 니네 엄마 딸이면 너도 범죄자지. 우리 엄마 범죄자 아니야. 누명 쓴 거거든. 야, 원래 다 억울하다고 해. 그렇게 억울하면 왜 갇혀 있냐? 야, PC방이나 가자. 그래. 아니야, 우리 엄마는 잘못 없단 말이야. 응? 희망아, 왜 우니? 선생님, 애들이 엄마 범죄자라고 놀려요. 우리 엄마는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혀있는 건데. 희망이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어. 네? 엄마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 희망이가 뭐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저 그럼 범죄자 안 돼요? 다른 거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희망이는 공부도 잘하니까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선생님, 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서 엄마 누명도 벗겨주고 쟤네들도 혼내줄래요. 그래, 우리 희망이 멋지다. 그 후로 선생님은 저를 계속해서 챙겨주셨어요. 희망아, 이 책 읽어볼래? 아,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밖에 안 쓴 문제집인데 필요하니? 네, 필요해요. 희망아,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자. 아싸! 선생님 소시지 반찬 내 거! 선생님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은 분들도 만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피고측 변호사, 최종 변론하세요. 당시 확보된 증거는 모두 효력이 없고 새로운 용의자가 자백하였으므로 피고 오해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희망아. 그럼 여태까지 잘못도 안 했는데 갇혀 있었던 거네? 진짜 억울하겠다. 변호인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어 피고 오해인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엄마! 희망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엄마와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도 즐겁게 살아가려고 해요.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건 교수님? 오늘은 산소튜브를 꽂은 채로 강의한 선생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어요. 그렇지만 수업을 집에서 듣다 보니 집중하기 어려웠죠. 야야야, 좀 도와줘. 주원이 이걸 못 잡죠? 컨트롤 큰일 났죠? 채팅할 시간에 몹을 때리라고. 야, 딱 기다려봐. 곧 풀타임. 준섭 학생, 주원 학생, 이 문제 답이 뭐죠? 그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학생들은 성실함이 부족한 것 같더라. 다들 오늘까지 수업 내용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세요. 네, 그 수업 교수님은 학생들을 자주 지적하시는 데다가 과제를 많이 내셔서 다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교수 때문에 이게 뭐야. 내 말이 한 번에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네. 자기는 캠 안 키면서 우리한테 키라는 것도 너무하지 않아? 그건 그렇지. 그런데 왜 안 키시는 걸까? 못생겨서? 에이, 너도 카메라 잘만 키는데. 죽을래? 가만, SNS 뒤져보면 나오겠지? 뭐? 야, 이거 봐. 네? 이 촌스러운 부사 진짜 강 교수님인데? 그런데 와, 여기가 어디야? 호주? 몰라, 휴양지 같은데? 뭐야, 그렇게 깐깐하게 굴더니 자기 이 시국에 해외여행 갔다 이거지? 어디 한번 요즘 학생들 맛 좀 봐라!
학생들한테 치열하게 살라던 교육사. 치열하게 꿀빨로 해외행감.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존경했던 교수님인데 실망임. 그런데 이런 거 막 올려도 돼? 뭐 어때? 그럼 여행가서 자랑하지 말던가. 저희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죠. 그런데... 응? 이게 뭐야? 그 후로부터 교수님에 대한 심한 욕설과 유언비어가 떠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 그날 한 주 휴강을 하시면서 게시글들은 더욱더 쏟아져 나왔지만... 여보세요? 야, 너 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왜? 지금 게시판 난리 났는데? 그게 뭐 어때서?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마는 건데. 그래도 이건 선 넘었지. 아, 선비 납셨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게임이나 켜! 야! 구진섭! 야! 친구는 여전히 글을 내리지 않았고 그대로 다음 수업 시간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 왜 게임 접속 안 함? 신나? 집중 안 되니까 연락하지 마라. 네가 언제 수업을 들었다고. 네가 게시판 때문에 큰일 날까봐 쫄았지? 쫄? 쫄? 어?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선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실수로 켜졌네요. 저희는 혼란에 빠진 채 수업을 들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처음 뵙는군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논란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11년째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병원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SNS에 올렸던 사진은 제 딸이 주변 풍경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고 제 모습이 이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 화면을 끄는데 이 방식이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알고 보니 교수님은 산소 튜브를 꽂은 모습을 본 학생들이 걱정할까봐 카메라를 켜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몸 상태가 악화되어 쉬는 동안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꼈습니다. 혼란했을 학생 여러분께 미안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잘 부탁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 이후로도 교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저희를 가르쳐주셨고 친구는 엄청난 반성 속에 공부하다 의학의 꿈을 가져 의대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쁜 와중에도 학생들을 가르치신 교수님의 열정 정말 감동이에요. 오늘은 엄마를 위해 10kg를 찌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만에 10kg를 찌운 여학생입니다. 저희 집은 비록 한부모 가정이지만 저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키워주신 엄마 덕분에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빠와 재결합을 결심하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 살자의 오랜 바람이 이뤄지려던 찰나 어느 날 엄마의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네. 별일 없을 거야. 엄마 이때까지 건강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박황순 씨, 잠시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아, 네. 어머님, 어머님의 검사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인 것 같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골수에서 혈구 생성이 잘 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빈혈인데요. 네? 제가 왜... 유감이지만 지금으로선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저는요? 전 적합할 것 같은데 제가 이식해주면 괜찮아지나요? 학생은 안 돼요. 수술의 안전성 몸무게는 65kg라 학생같이 작으면 수술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눈이 멀 수도 있어요. 저는 55kg로 안전성 몸무게에 10kg나 모자랐고 눈이 멀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따랐죠. 아이고, 어쩌면 좋니. 엄마, 드디어 한 가족이 모여 살게 됐구나 했는데 엄마께서 편찮으시게 되다니. 전 뭐든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었고. 엄마, 걱정하지 마. 이식 수술 할 수 있어. 한 달만 시간을 줘. 뭐? 너 뭘 하려고?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엄마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돼 시간이 없었고 저는 한 달 만에 10kg 찌우기 목표를 세웠어요. 와구 와구 윽윽. 예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 이런 일을 하기엔 넌 너무 어려. 안 돼. 10kg를 어떻게든 찌워야 해. 예리야, 내 속이 뒤집히고 눈이 멀더라도 엄마는 꼭 살려야 해. 정말 힘든 나날이었지만 저는 꿋꿋이 먹고 또 먹었어요. 드디어 65kg다. 저는 한 달 만에 10kg 찌우기에 성공했고 기증도 적극 판정을 받게 됐죠. 엄마, 드디어 수술할 수 있게 됐어. 우리 잘하고 오자. 딸. 아이 참, 왜 또 올까, 황여사님. 수술실로 들어가실게요. 저희는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갔고 잘 되고 있는 거겠지. 휴, 의사 선생님, 저희 딸이랑 아내 수술은 잘 됐나요? 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님도 곧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딸분이 정말 힘냈습니다. 예리야. 예리야, 정신이 좀 드니? 아빠, 엄마는? 수술은 어떻게 됐어? 예리야. 엄마. 수술은 성공적이란다.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시 건강해진 엄마와 전 더욱 돈독해졌고 그 후 아빠와 함께 살면서 가족이 모여 사는 바람을 이뤘답니다. 엄마를 위해 힘든 일을 기꺼이 하다니 정말 감동이죠. 이 일은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분노가 치솟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예쁜 미모로 유명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아들, 밥 먹자. 우리 아들 좋은 거 많이 먹고 얼른 건강해져야지. 응, 엄마. 나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아. 정말? 엄마 너무 기쁘다. 휴. 내가 언제 이렇게 살이 쪘지? 얼굴에 주름도 훨씬 늘었잖아. 옛날에는 남편이 내 얼굴만 보면 예쁘다고 해줬는데 요즘은... 엄마, 나 배고파... 응? 엄마? 응? 뭐라고? 나 배고프다니까. 얘가 귀찮게 정말. 아, 기다려봐. 엄마, 김치랑 멸치가 다야? 너 저기 못 사는 나라 애들은 이것도 못 먹는 거 알아? 엄마는 다이어트 하느라 먹지도 못하는데 널 위해서 차려준 거야. 다음부턴 알아서 먹어. 아빠 왔다. 어? 아, 아빠. 아들, 왜 혼자 있어? 엄마는 헬스장 갔어. 뭐라고? 저녁밥은? 여기 샐러드랑 닭가슴살. 이게 어떻게 저녁밥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여보, 응? 지금 애만 두고 헬스장에 가는 게 말이 돼? 이번 PT는 진짜 빠지면 안 돼서. 애가 아픈데 무슨 PT야? 아, 곧 수업 시작한다.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어? 여보, 여보!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헬스를... 아빠, 엄마랑 싸우는 거 아니지? 아, 아니야. 엄마랑 싸우긴 왜 싸워. 설마 큰일이 있겠어. 그 후로도 엄마는 나날이 집안일에 소홀해졌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 사람은 어딜 가서 아직까지... 어? 여보, 뭐하다가... 어때? 나랑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지? 여보, 가슴은 대체... 이것 봐, 이제 얼굴에 주름도 없고 뱃살도 없어. 가슴에만 조금 손댄 것뿐인데 옛날보다 예뻐진 것 같아. 그런 돈은 어디서 났어? 통장해보니까 딱 돈이 있더라고. 그래서 얼른 해버렸지. 뭐? 그 돈은 우리 아들 치료비로 모은 돈이란 말이야. 뭐라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치료비가 다 마련되는 거였는데 아들을 위한 돈을 어떻게 그런 쓸모도 없는 곳에다가... 나도 내 삶을 가지고 싶었어. 아이 기르느라 몸은 다 망가지고 옛날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서 여기서 더 못생겨지면 날 좋아해주지 않을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의 모습이 어떻든 나도 우리 아이도 당신을 사랑할 거야. 엄마. 아들. 아들. 난 엄마가 어떤 모습이든 다 좋아. 엄마가 고릴라가 돼도 공룡이 돼도 난 엄마를 사랑할 거야. 아들, 여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제 아내는 헬스장 대신 일을 다니며 함께 치료비를 벌었고 지금은 건강해진 아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게 잘 지낸답니다. 사랑만 있다면 아픈 몸도 마음도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피자 때문에 온 아빠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나리는 어릴 적 아빠랑만 사는 한부모 가정이었는데, 아빠, 나 이제 배불러요. 아빠도 더 드세요. 나리야, 아빠가 미안해. 다음엔 꼭 나리가 좋아하는 피자 사줄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종종 라면을 먹었대요. 몇 년 후 나리네 아빠는 고물상에서 번 돈으로 피자 가게를 차리셨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잘 해보리라 결심하셨죠. 아빠 이제 사장님이네. 그럼 나리야, 아빠 도와줘야 한다. 물론이지. 오픈한 지 일주일 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리는 아빠를 위해 가게 홍보에 피자 나리 나섰죠. 새로 오픈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그래, 새로 생긴 피자 가게네. 그런데 어서 오세요. 아까 전단지 받은 아저씨. 손님, 어서 오세요. 여기 메뉴판입니다. 아, 네. 하지만 그 아저씨는 한 시간 동안이나 메뉴판만 쳐다보셨고. 저 손님,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아, 그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피자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예?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딸을 홀로 키우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돼. 잘리고 심지어 딸이 병에 걸려서 간병하느라 딸아, 일을 구할 수도 없었대요. 제 딸이 오늘 생일인데 피자를 꼭 먹고 싶다고 해서요. 돈은 다음에 꼭 드리겠습니다. 손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죠. 예? 잠시 뒤 딸, 아빠 왔다. 아빠, 다녀왔어요? 아빠, 피자는요? 그게 괜찮아요. 피자 없어도 돼요. 피자 배달이요. 어? 맛있게 드세요. 우와, 피자다. 아빠 최고. 대신 이렇게 하죠. 첫 번째, 방문 손님 한정 서비스 드릴 테니 저희 가게 홍보 좀 해주세요. 피자가 아주 맛있었다고요. 나린의 아빠는 피자 값을 받지 않으셨고 덕분에 아저씨는 딸과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저씨는 인터넷에 나리 아빠의 선행을 올렸고 이런 가게는 돈줄 좀 내줘야 해. 사람들은 돈줄 내자며 엄청 주문을 했어요. 여기 피자 5판 주세요. 전 10판이요. 덕분에 나린의 피자 가게는 대박이 났죠. 나린의 아빠는 피자 가게에서 번 돈으로 한부모 가정을 위해 기부를 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훈훈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돕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오늘은 맛있는 치킨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지면서 월세가 밀리고 식자재 주문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안 되었었는데 아나, 피크타임인데 파리만 날리네. 자영업자들 어떻게 살란 거야? 치킨! 치킨! 어? 골목길에 배고파 보이는 형제가 서 있더군요. 나 배고파. 치킨 먹자, 형아. 응? 미안해. 다음엔 꼭 사줄게. 잉, 지금 사줘. 아, 치킨! 어? 어? 애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쭈뼛쭈뼛 다가오더니 구겨진 돈을 내밀며 말했죠. 저기 치킨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을까요? 치킨 5,000원어치? 그게... 죄송합니다. 어딜 도망가? 으악! 형아! 따라와! 잠깐만요. 치킨 5,000원어치? 들어가지고 배가 차겠냐? 엥? 식기 전에 먹어. 진짜요? 우와, 치킨이다! 냥냥. 감사합니다. 누가 쫓아오냐? 천천히 먹어. 형편이 어려워 보였기에 저는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내주었습니다. 저 이거 치킨값이요. 됐어. 그 돈으로 동생 맛있는 거나 사줘. 네? 그치만 바쁘니까 볼일 끝났으면 얼른 가. 아니 그래도... 아, 얼른 가라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려는 형제를 돕고 싶어 치킨값은 받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 어서오세요. 어? 너는? 동생 쪽이 다시 가게로 온 겁니다. 죄송해요. 형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아, 진짜. 너 이리 좀 와봐. 잘못했어요. 어때? 양념도 맛있지? 둘 다 맛있어요. 전 거리낌 없이 치킨을 내주었고 동생은 그 뒤로도 치킨을 먹으러 종종 왔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전 아이들이 걱정되었지만 연락할 방도가 없었고 그렇게 1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야, 여기가 그 집인가 봐. 어? 장사 시작했나요? 저 치킨 5마리 포장이요. 전 10마리요. 어?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만나치킨이... 예? TV 출연요? 얼마 전 본사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1년 전에 만났던 형제가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를 보곤 제가 걱정돼서 본사에 감사 편지를 붙였던 거죠. 이 사연이 기사로 뜨자 감동한 사람들은 저희 가게를 돈줄 내주자며 주문이 폭주했고 많은 관심 덕에 언제나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답니다. 증가한 수입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기부했죠. 좋은 마음으로 도운 일이었지만 설마 더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 애들이 예전처럼 편하게 와서 치킨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베푼 만큼 돌려받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모두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체리툰. 안 돼! 오늘은 다리 위에서 바다에 빠진 아기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0대 소녀인데요. 얼마 전 부모님과 함께 바다 여행을 가던 길이었어요. 바다다 바다! 우리 딸 신났네. 바다 여행이 그렇게 좋아? 어? 여보, 앞에 차! 응? 어? 야! 여보, 리나! 괜찮아? 괜찮아요. 이게 무슨... 허! 도로 앞에 차들이 자동추돌 되어 있던 거예요. 세상에... 비명이 들린 곳을 보니 어떤 차가 다리에 걸려 있었죠. 여보, 진정해. 우리 밖으로 나가야 해. 내가 문 열 동안 당신은 아기 데리고 있어. 흡! 이제 조심히 나와. 여보, 우리 애부터... 아! 여보! 야! 안 돼! 그때 누군가 저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바닷속에 뛰어든 거였어요. 여보! 저희 아빠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요. 뭐라고? 어떡해? 평소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에 못 올라가셨는데 아기가 바다에 빠지자 구하러 가셨죠. 나가. 여보. 제발. 와. 아가. 여보. 아빠. 아빠가 바로 뛰어든 덕분에 아기를 구할 수 있었고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이건 기적입니다. 아기의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재빨리 건져낸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아기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당신은 저희 아기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를 꼭 갖고 싶은데... 아닙니다. 아기를 보니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럼 이만... 아빠는 감사 인사만 받고 자리를 뜨셨죠. 아빠가 바다로 뛰어들었을 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아기를 구한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런 멋진 분이 진정한 영웅이겠죠?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민폐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친오빠 집에 얹혀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이나. 냠. 맛있어요? 맛있다. 나 고기도. 고기? 지금 뭐해? 우리 다인이 밥 먹여주는데? 오빠가 그걸 왜 먹여주냐고! 무슨 다섯 살 애도 아니고! 남이야, 왜 그래?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집에서 여자친구랑 동거하질 않나! 다 큰 여자친구 밥을 떠먹여주질 않나! 오빠 지금 저 여자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남이야! 오빠! 나랑 같이 놀자! 회사 가지 말고 나랑 인형놀이 해! 응? 다인아... 그래도 출근은 해야지. 싫어. 나랑 같이 놀아. 다인아. 아이고, 여자친구인지 딸인지 모르겠네. 다인씨 그만 좀 해요. 오빠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 가지마. 그러지만 남이야. 다인이가 무서워하잖아. 아휴, 아주 대단한 커플 납셨어. 오빠의 여자친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야! 내 쇼넬 향수. 내 날생로랑 립스틱. 다인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할... 다인아! 괜찮아? 다인아, 우리 공주님 괜찮아요? 또... 오빠! 오빠 여자친구가 내 화장품 다 망가뜨렸잖아! 저거 일부러 그런 거라니까? 우리 다인이 이제 괜찮아요? 많이 무서웠어요? 못 참아. 어? 못 참는다고! 야, 정대휘! 다인씨! 일어나! 남이야! 민폐도 정도껏이어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 그만해라! 그만 못해! 그쪽은 갓난아기도 아니고 대체 뭐하는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건 선을 넘었지!
지금 울음이 나와? 선아미! 도대체 언제쯤 우리를 알아볼 거야? 뭐? 다인이 우리 딸이야! 무슨 소리야? 오빠 여자친구가 아니라 딸이라고? 너랑 나 남매 아니고 부부야! 대체 무슨... 뭐야? 남이야! 정신이 드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남이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을 떠올린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신 것 같네요. 환자분은 여태까지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착각 증세를 보이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제 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담과 약물 치료만 적절하게 받는다면 금방 나을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나야말로 못 알아봐서 미안해. 여보... 오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제 남편이었고 오빠의 여자친구라 생각했던 사람은 제 딸이었어요. 저는 산후 우울증에 걸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죠. 지금은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으며 열심히 회복 중이랍니다. 얼른 나아서 여태껏 딸에게 못해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요.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 딸이었다니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네요. 어쩐지 너무 아기 같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쌍둥이를 낳은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한테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찍 결혼한 다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다윤이 부부는 직업도 없이 살고 있었죠. 자기야! 나 임신했대! 심지어 4명! 뭐? 자기 닮았으면 엄청 청순하고 예쁘겠다. 자기 닮았으면 여우같이 귀여울 거야. 그런데 괜찮을까? 우리 직업도 없잖아. 육아비에 생활비는 어떻게? 난 일해본 적 없는데. 당신이 벌어와. 어? 나도 돈 벌어본 적 없는데? 뭐, 미래에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 급한 것도 아니니까. 용돈으로 햄버거나 시킬까? 두 사람은 생각 없이 게으름을 피웠어요. 그러는 동안 다윤이의 배는 나날이 부풀어갔죠. 그렇게 몇 달 후. 어쩌지?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러게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라니까. 왜 나만 벌어? 자기도 벌어야지. 임산부인데 어떻게 이래? 네가 나가라고. 젊은이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죄송합니다. 부부요? 부부가 왜 이렇게 싸워? 저희가 내 쌍둥이가 생겼는데 돈이 없어서요. 둘 다 직업도 없는 백수거든요. 일 안 하고 돈 버는 방법 없나? 아야. 철없는 것들. 그렇다고 부부끼리 싸우면 어떡해. 힘들수록 힘을 합쳐야지. 그치만 그거 아나? 아이들은 입에 복을 물고 태어난다네. 자네들 아이는 4명이니 앞으로 일이 4번 잘 풀릴 거야. 일이 4번? 미신이라지만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려, 열심히 살도록 해. 다윤아. 어?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결혼할 때 분명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결심했었는데 내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뭐라도 열심히 해볼게. 나도 고집 피워서 미안해. 같이 힘내보자. 그 후 다윤이 부부는 온갖 일을 하며 생활비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네, 나가요. 어? 아주머니, 하나 엄마. 다윤 씨, 반찬 좀 싸왔어. 애기 엄마가 잘 먹어야지. 저는 과일 사왔어요. 어머, 이런 걸 다. 우리 애들 종종 돌봐주잖아. 고마워서 그래.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두 부부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으쌰, 오늘치 물류 정리도 끝났다. 은호 씨, 잠깐 대화 좀 하겠나?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아르바이트 말고 직원으로 일할 생각 없나? 자네 같은 믿음직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윤이의 남편은 취직에도 성공했죠. 여보, 여보. 자기야, 왜 그래? 우리 회사에서 요즘 내 쌍둥이 낳으면 졸업까지 학비 지원해준대. 뭐? 정말? 요즘 일이 진짜 잘 풀리네. 할머니 말대로 우리 애들이 복을 물고 태어나려나 봐. 첫 번째는 이웃들이랑 친해진 거, 두 번째는 자기 취직, 세 번째는 학비 지원, 마지막 복은 뭘까? 나도 궁금하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 둘, 딸 둘에 전부 건강해요. 축하드려요. 이게 진짜 아기구나. 엄청 쪼글쪼글한데 귀엽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 복은 우리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였나 봐. 그 후로 다윤이와 남편은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최근에 다윤이랑 만났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다윤이와 가족들이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